진로 입장. 모든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 야. 유재석 씨가 드디어 장가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 MC에서 훈훈한 국민 유부남으로 돌아온 유재석 씨. 많은 스타들이 몰린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그동안 연예인 전문 결혼식 사회자였던 유재석 씨. 참 의리 있는 분이죠. 네. 네, 많은 동료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이 아닌 한 구석에서 사회를 봐야 했는데요. 네, 똑같이 사회를 보더라도 박송씨는 춤이라도 추지만 유재석씨는 역시 구석에 있네요. 네, 그러나 이제 박송씨보다 먼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리고 많이 좀 이해를 엄청난 취지의 열기네요. 됐습니다. 예, 카메라 소리 보세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목소리 너무 크시니까 저희들이 주문이 들어요. 네, 연예가의 마당말답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하객으로 총출동했는데요. 미녀들과 많은 방송을 한 만큼 미녀 스타들도 모두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현진 씨의 모습. 네, 스타들이 모인 만큼 하객의 의상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이었는데요. 효리 씨. 네. 네, 유재석 씨가 사회를 봤던 절친한 동료 강호동 씨도 하객으로 빠질 수 없었겠죠. 그게 출입금은 많이 해요. 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같은 아들만 나면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자녀? 네. 수 없이 나도 메뚜기가 드디어 풀밭을 맡았습니다. 네. 괜찮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아, 괜찮아요? 축하드립니다. 조용조용히 정말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이 일을 좀 치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네, 바람대로 조용한 축가로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듯 했는데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김종국 씨. 네. 전화를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를 평생 처음 해봤고, 네. 축가가 평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예. 네, 박명숙 씨가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깨지는 듯하죠. 아,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웃겼어요. 네. 고마워요. 고음은 다 안 불러요. 한 번쯤. 어머. 예, 최고였죠. 아, 최고였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니, 여기가 운동장도 아니고 망월에도 달리기를 하는 정훈이 씨. 이은지 씨가 짓궂게 절로 나가라 그랬어요. 다 좋으신데요? 아, 부럽지 않으세요? 아, 부럽죠. 네. 그러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무라가 치미는데요. 부러울 때 신랑과 신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둘이 막 네네. 떨려하고. 드디어 아주 백마가 돼서 좋은 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은지 너무 괜찮아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구조가 아닌가. 네, 많은 취재진들이 몰린 만큼 모든 방송사 신문사 마이크도 총출동했습니다. 와. 결혼식에 너무나도 판타스틱하게 꾸미고 오신 거 아닌가요? 예예. 예. 폭탄인 줄 알았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야, 말이야. 말도 하지 마. 행복하게 잘 살아. 아, 얘랑 같이 돌아가네 진짜. 네, 강호동 씨, 옆에 동료들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한마디 할 것 같네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계십니다. 워낙 친하니까요. 그렇죠. 저기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예능계를 씹어 삼키는 유부남으로 거듭 나라! 이게 뭐야? 아니, 호텔에서 꽁트를 하고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경은아, 재석이 잡고 살아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네요. 그래요. 아줌마 대통령 결혼식장이 너무 아름답게 입고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신부보다 더 예쁘면 어떡해요? 아줌마 대체
가시죠. 네. 야, 김원중, 너 왜 이렇게 길게 해? 빨리 하고 가시라고요. 너무 예쁘다. 누구예요? 윤은혜 씨요. 아. 예쁘죠? 같은 미용실인데 왜 리포터 얘기 잘 들어보세요. 부럽다! 같은 미용실인데 왜 저러세요?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축하합니다. 네, 많은 축복 속에 결혼한 유재석, 나경은 씨.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